돌아간다면 삼성화재 입사한다 안 한다. 다시 들어간다면 삼성화재 삼성전자. 삼성 잡아갈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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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성화재 1년차 금융보험팀 이도영 주임이라고 합니다. 93년생이고요. 파릇파릇한 28살 남자 직원입니다. 오늘은 93년생들, 특히 1년차 직원들을 대표해서 직장인들의 그 숨겨진 욕망을 제가 대신 한번 선택해보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계약 세팅해주세요. 그냥 안에 발을 넣어주세요. 여기다가요? 네네. 뭐지 이거는? 5초 안에 대답해 주셔야 되고요. 5초 안에 대답 못하실 시에는 벌칙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레벨 1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과의 지속지속한 연애 후 빠른 결혼, 다양한 연애 경험 후 늦은 결혼. 다양한 연애 경험 후 느린 결혼? 뭐 맞나요? 아무튼 다양한 연애 경험. 주 4일 10시간씩 일하기 대 주 6일 6시간씩 일하기. 주 4회 10시간씩 일하기.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연봉 2,400만 원의 워라벨 보장된 직업. 연봉 1억인데 휴가 없음. 연봉 1억! 아무리 워라벨이 중요하더라도 역시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근 늦게 하기, 퇴근 일찍 하기. 아, 무조건 퇴근 일찍 하기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생각은? 퇴근하고 싶다. 시간 남으면 자기 개발, 투잡으로 시드머니 마련하기. 투잡으로 시드머니 마련하기. 근데 이거 안 되지 않나요? 잡아갈 것 같은데? 2시간 거리에 53대 전원주택에서 살기 대 5분 거리에 회사 단팥빵 살기. 2시간 거리에 50평이 훨씬 낫죠. 50평 정도 되면 일단 어느 정도 재력이 된다는 거고. 차는 없어요. 차가 없어요. 회사를 바꿀 수 애사심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기록 공개하고 1억 받기 대 그냥 살기. 그냥 살기. 그냥 살아야죠. 안정적인 장기 투자 대 리스크는 크지만 수익이 배가 되는 장사. 안정적인 장기 투자. 제가 리스크 회피형이에요. 굉장한 걸 하고 있는데 청약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인 돈이 수중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레벨 2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고급스러운 와인바 대 부모가 사주는 분식집. 분식집. 아, 남이 사주는 게 좋은 거죠. 최근에 얻어먹은 메뉴. 소고기. 저희 부장님이 사오셨습니다. 날 믿진 않지만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부장님 대 날 너무 좋아하는데 자유방임 하는 부장님. 날 너무 좋아하는데 자유방임 해주는 부장님. 자유방임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부장님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엄청 저한테 관심이 많으시고 해결까지 해주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부장님이 좋다. 좋다. 이건 좀... 괜찮아요? 업무 관련 조언을 해주는 선배 대 인생 관련 조언을 해주는 선배. 업무 관련 조언. 이유. 제 인생이잖아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조언만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결혼에 대한 조언이요. 제가 알아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순수한 사랑파입니다.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친구 같은 선배랑 일하기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베테랑 선배와 일하기. 베테랑 선배랑 아니야. 다시 할게요. 친구 같은 선배랑 일하기. 아, 친구 같은 선배. 친구 같은 선배인데 15살. 에? 그거는 아! 근데 제가 사실 팀원분들이 전부 다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역시 저의 속마음은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사랑합니다 금융보험팀. 오, 저 괜찮은데 어떡해요?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차갑긴 하다. 착한데 일 못하는 동료에 인성에 문제는 있는데 일은 잘하는 동료. 오, 저 다시 나 너 차 너무 차가워가지고. 착한 사람. 아, 너무 차가워요, 근데.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을 못하면 뭐 남이 대신 해주지 않을까요? 그게 나 그러면 다시 하겠어. 인사만 하는 회사 사람 결혼식 축의금으로 5만 원 대 10만 원. 5만 원. 인사만 하는데 10만 원을 내야 되나? 제가 결혼하면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드려야죠. 좋아. 아, 이런 식으로 네. 15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 역시. 레벨 2도 이렇게 끝이다. 저거 너무 안 걸리는데요? 레벨 3에서 걸리시길.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간다면 삼성화재 입사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안 하신다고요? 한다. 입사를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임원 돼야죠. 네. 그렇죠.
이름 빡센데 평소에 가고 싶었던 부서. 널널한데 별 생각 없었던 부서. 빡센데 가고 싶었던 부서. 지금 일하는 부서는 빡세지만 하고 싶었던 부서인가요? 너무 아파서 말을 못하겠네. 삼성화재 유튜브 담당자 자리가 탐난다? 아니다. 탐난다! 어? 안 되는데. 제 자리인데. 팀장님에게 업무 실수한 거 보고하기. 바쁜 시즌에 일주일 휴가 간다고 말하기. 바쁜 시즌에 휴가 간다고 말하기.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사실 크게 부담이 안 가요. 아, 뭐 제 사정이 그렇다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93년생의 어떤 그런 마인드입니다, 이게. 저만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은 다양한 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업무뿐만 아니라 좀 더 자신의 역량을 더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삼성화재 주니어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일하면서 서로 힘들고 막 부대끼는 일이 있어도 퇴근해서는 모두 다 싹 잊고 각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만나면은 아는 척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창피한데요, 이거. 그럼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